on, come on. 자, 지금부터 오다가다 손님, 예, 오늘 엄청난 손님이 오셨습니다. 아, 콘서트 때문에 아, 지금 컨디션 조절 누구보다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신 그분이 아, 동생 부미부미부로 예, 이곳에 와 주셨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백지영, 우유빛깔 백지영. 자, 백지영 씨 맞이해 주세요. 예. 어서오세요. 야, 물병을 흔들면서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자, 멋진 음악과 함께 편하게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지영 씨의 새드 살사. 에아마 베브레야겔라. 자, 헤드폰을 묶여주시면 네. 예, 음악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 아, 백지영 씨의 명곡 중에 명곡 새드 살사나. 하. 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부모 파워 분홍이 방에 들어오시는 거 어때 분위기? 너무 핑크핑크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부모 안 어울리는데. 일단은 우리 부모 파워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백지영이에요. 백지영, come on. 자, 지금부터 우리 백지영 씨에게 궁금한 거. 네. 자, 오늘 부모 파워에서 네? 왜 앉아? 그냥 일어나서 할 거 아니에요? 앉아. 자, 그럼 백지영 씨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샵 1077 네. 또는 샵 1035 단문 10원 장문 100원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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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사사 네. 쿨 클럽 리믹스로 갑니다. 하! 이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온몸 가득 남겨진 사랑이 사랑은 없어. 브레겔라노. 역시 백지영 주저앉는 붐디를 일으켜 세움. 찌다 찌다 멋지다. 자, 백지영 씨의 세드사사 이 노래도 굉장히 뭐 너무나 매력적인 노래입니다. 남미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럼요. 2000년의 노래. 2000년 들어본 봤나 2000년. 네. 저기 죄송한데 들어는 봤나도 네. 너무 옛날 멘트. 아, 그래? 요즘 멘트 몰라요. 들어는 봤나. 2000년. 2000년. 아, 송다검 씨가요. 아직도 춤선이 그대로네요. 아, 보셨나 봐요. 몸이 기억하죠. 네, 몸이 기억합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의상이 약간 수우파 의상이에요. 아, 괜찮아요? 예예. 예. 나는 원래 이제 평소에 이렇게 입고 다녀요. 굉장히 힙한 의상. 아, 그럼요. 네. 자, 여러분 보는 라디오 오픈하시면 우리 백지영 씨의 모습까지도 함께 아시게. 8764님 지영언니 집에서 페인트 칠하다 오시는. 다 끝났어요 페인트는? 네네. 지금 얼룩이 좀 남아있는데 아주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자, 네. 네. 홈 인테리어 중이세요. 네. 그래서 지금 다 끝나고 오셨다고 합니다. 에이 브레가세나리나 컴온. 클래스케이터의 선율. 고맙습니다. 아, 야, 2000년 밀레니엄 언니. 예, 우리 백지영 씨가 오늘 붐붐파워에 함께해 주십니다. 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붐붐파워 어떻게 좀 오다가다 청취해 주신 적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 있죠. 아, 그래요? 있죠. 진짜 오다가다. 아, 오다가다. 네네, 오다가다. 왜냐면 4시 정도 때가 이제 하이미가 유치원에서 이제 하원할 시간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요. 하원하시는 분들이. 아니, 굉장히 바빠요, 제가. 아, 바빠요? 네. 못 그럼 들어요. 언제 들어요? 못 들어요. 언제 들어요? 사실 잘 못 들어요. 아, 네. 솔직해요. 네. 그래서 아니 정말로 하원하시는 분들이 그냥
기다리면서 틈틈이 차에서 듣는 분들도 아마 계시고. 하이미가 탄 노란 버스에서는 붐붐파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네. 하이미도 좀 텐션이 파이팅이 좋나요? 완전 하이텐션. 네. 자, 우리가 백지영 씨 오신다고 지금 문자 고릴라로 많은 분들이 인사를 해주시고 네. 계신데요. 사실 붐붐파에서는 백지영 씨의 음악이 네. 거의 전속 가수처럼 나가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예, 예. 뭐? 뭐 대시부터 시작해서 아, 진짜요? 리믹스 앨범까지 예, 쭉쭉 나가고 있는데 전곡이 예. 다 나가고 있습니다. 하하. 아, 백철 씨 요즘 콘서트 때문에 바쁘시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맞아요. 지금 내일 모레 토요일도 네네. 지금 대전 콘서트 지금 내일 아, 예, 내일 이제 콘서트. 내려가고요. 예, 예. 그리고 나 왜 이렇게 잊어버리니? 그리고 이제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이제 계속 있어요. 그러면 이제 2월 5일 인천, 2월 19일 전주, 그리고 3월 12일 수원 이렇게 수원. 나와 있습니다. 네네네. 아, 수원까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전에서 인천에서 수원까지 해서 콘서트 준비인데 컨디션도 좀 조절해야 되고 콘서트가 좀 보통 한 2시간 정도 그렇죠 달리죠. 2시간에서 2시간 반을 하는데 이제 저는 하루에 2회를 해가지고 아이고 되다. 그러면 보통 가수분들이요 콘서트 한번 하면 막 2kg 3kg씩 쭉쭉 빠진대요. 네. 왜 안 그러나 몰라. 아, 단 100g도 안 빠져요 저는. 네. 중간에 좀 든든하게 챙겨 드시나 봐요. 많이 먹어요. 예, 든든하게. 네. 좋습니다. 뭐가 좀 힘드냐는 질문도 들어옵니다. 육아 대 콘서트, 콘서트 대 육아. 이게 되나 이게? 육아 당연히 육아죠. 아, 네. 그래요. 에너지가. 그럼요. 콘서트는 즐거워요. 아, 물론 육아가 안 즐겁다는 건 아니지만 아직 하이미가 이걸 못 들으니까. 아무튼 네 육아가 그렇지. 더 남자들은 몰라. 네. 뭔가 이제 콘서트 할 때 백정씨 무대 위에서는 네. 그 관객들의 에너지를 그대로 봤잖아요. 그럼요. 계속해서 네. 봤잖아요. 사실 제가 뭔가를 들으려고 이제 시작하는데 네. 막상 끝나고 보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제가 많이 받아와요. 네. 에너지를. 진짜. 네. 좋습니다. 오늘 그 붐붐파워에서도 붐붐파워 에너지를 좀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쏙쏙 지금 제가 빼먹고 있어야지. 쏙쏙. 네. 쏙쏙 빼먹고 있어요. 저랑은 프로그램에서도 좀 인연이 많아요. 왜냐면 해방타운에서도 우리가 만났었고 맞아요. 작년에. 예. 거기서도 화제가 됐던 게 이제 네. 앞치마 패션이.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네. 난 왜 드레스를 입고 계시죠? 근데 앞치마예요? 앞치마의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한, 네. 지금도 한 몇 벌 정도 소유하고 있어요? 지금 그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대박. 지금은 한 50장 되는 것 같아요. 어머. 근데 이제 제가 진짜 즐겨 입는 거는 한 20장 되고 네. 지금 집에 있는 앞치마만 한 50장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도 앞치마의 편리함 그러니까 네. 뭐 잠깐 어디 나갈 때나 이럴 때도 좋고 그럼요. 네. 요리할 때도 좋고 해서 멀티다 앞치마는. 네. 정말로. 그래서 네. 앞치마에 점점 모으다 보니까 이제 드레스룸 한 가닥 앞치마가 됐고 네네. 가장 튀는 앞치마는 어떤 거예요? 가장 튀는 네. 앞치마는 이제 아무래도 레이스와 프릴이 많은 근데 그게 은근 나랑은 안 어울려가지고 잘 그때도 안 입게 되는데 어깨 쪽에 이렇게 그 정도 말고 진짜 가슴이랑 이 밑단이랑 이렇게 막 다 레이스예요? 네. 한 3-4단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네. 그 레이스가 이제 그 앞치마가 제일 튄다. 네, 왕부담. 왕부담. 네. 하지만 그래도 요일별로 그렇죠? 느낌대로. 아우 요일별이라니요. 네. 시간대별로? 아니요, 끼니별로. 끼니. 네. 리프레시하는 겁니다, 그럼요, 여러분. 그럼요. 그리고 또 국민 가수에서 또. 맞아요. 네. 저는 진짜 국민 가수에 붐 없으면 국민 가수 안 해요. 만약에 올해 또 제작이 된다 그러면은 네네. 저는 붐 없으면 안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니 녹화 시간 진짜 길잖아요. 길죠. 근데 붐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아유 진짜. 예, 눈시울이 촉촉. 네. 하신 거죠? 감사합니다. 저도 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백정 씨. 진짜죠? 예. 지금 원래 붐 씨 옆에가 김준수 씨 자리거든요. 준수 씨와 함께 쭉. 그 자리 내가 달라고. 우리 그 국민 가수 할 때는 네 개 캔디에서 호흡을 맞췄는데 뭘 호흡을 맞춰요? 맞춘 호흡이 어디 있어 우리가? 아니 그래도 춤도 추고 저기 노래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좀 사고가 있었던 게 제가 에피소드가 있었죠. 예. 그 가사 그 프론트 앞에 프롬프트가 안 나와서 나가버렸어요. 예. 아예 그냥 검정색으로 나와서 그러니까요. 후 녹음을 제가 했었죠. 맞아요. 예. 그때 좀 아셨나요? 제 프롬프트가 없어서. 알았죠. 그래서 제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네. 더 열심히 했어요. 아, 야 붐이 난리 났겠다. 네네네. 우리 리허설 할 때도 붐이 프롬프터 되게 신경 썼잖아요. 예, 그래서 각도도 신경 쓰고. 그러니까. 오케이, 예, 좋습니다. 아, 가사를 내가 옥태현 씨 가사 양이 되게 많아서. 네, 맞아요. 안 틀리려 노력해서 리허설도 몇 번 하고 해서 네, 이 정도면 됐습니다. 올라갔는데 꺼져 있었어. 꺼져 있었어. 까맸어 그냥. 몰래 카메라인 줄 알았어. 이제 왜 나한테 왜 그럴까 싶기도 하고. 아니 근데 방송 나온 거 봤더니 너무 너무 잘하게 나온 거예요. 그거에 네. 대해서 좀 가책은 안 느끼세요? 후 녹음했습니다, 여러분. 네. 후 녹음 영상 아, 보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구나. 네네, 후 녹음했고 네. 아, 백정 씨를 얘기를 좀 나눠 보니까요. 네. 아, 지금 국민 가수에 나온 후배들 어찌 보면 이제 정말 사랑을 후배들이 됐는데 네네. 어때서요? 후배들이 이렇게 도전하는 모습 또. 네. 노래를 너무 잘하잖아요. 너무 잘하잖아요. 오디션 프로그램 하면서 어떤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저는 네. 이번에 국민 가수 하면서 뭘 느꼈냐면 네. 우리 마스터들 케미가 되게 좋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친구들이 힘을 안 내주면 우리도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번에 국민 가수 그 참가자들은 네. 다 열정이 정말 너무 넘쳤어요. 강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네. 안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아. 정말. 그 다 사랑하지만. 그래도 노래 다 잘하지만 조금 그래도 애착이 갔던 멤버는 있어요. 아 그래도 이 친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파이팅. 예, 솔직하게 이제 다 끝났으니까. 병찬이 로모니. 아, 네. 아 병찬 군과 아, 잠깐만, 솔로몬. 잠깐만. 병찬이 로모니 연호. 아, 연호까지. 네.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다 그래요, 다. 진짜 네네. 솔직히. 그리고 동현이도 기억나고. 크, 네. 너무 잘했죠. 진짜.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영음 씨. 영음이, 예, 그래. 영음 씨. 영음이하고 나 저기도 지민이. 아홉 살 지민이. 네, 아우, 지민이도. 지민이도 너무 생각나고. 다 생각이 납니다. 네. 그 워낙 백정 씨가 또 진심으로 좀 사랑으로 심사를 네. 보셔가지고 다 생각이 날 텐데요. 네. 우리 그 지영 씨의 노래를 이쯤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노래가요. 네. 대시예요. 그래요? 대시. 아 대시. 강력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네. 함께 만나보시죠. 아, 아, 아. Yeah. 부르길라. 아, 그 뭐라 그러는 거야, 근데? 부르길라? 허. 허. 아, 기분 어때? 오라. 허. 부르길라. 와 그것도 능력이다. 난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안 나오네. 리믹스. 와 오빠? 오빠. 오빠. 자 대시 음악 함께 여러분 리듬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목격 문자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김호수 씨 강남 교보문고에서 봤어요. 하임이랑 같이 서점에 오셨는데 맞아요 갔었어요. 책을 고르는 모습에서 빛이 났다고. 아 느끼셨군요. 네. 아, 어떤 책? 근데 저한테 아니면 하임이한테? 아니 어떤 책이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네 기억이 안 나지만 아니 그 서점 가면 좋아요. 책 냄새 너무 좋잖아요. 아 그럼요. 자 제 본문 하나 음악 전문 방송입니다. 토크보다 음악을 더 많이 틀어드려요. 백지영 씨 대시. 이게 몇 년도죠? 99년. 아니다 2000년. 2000 계속 2000년. 살바라 이게 언니들의 바이브다.
가수도 알 수 없는 리믹스. 예. Yeah. 고맙습니다. 아, 백천 씨 잘했네. 예, 고맙습니다. 네. 요거 그, 데이터 좀 주셔야겠어요. 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아, 지영 언니 피부에서 네. 광이 나요. 비포 좀 알려 주세요. 4205님. 예. 여기 지금 카메라가 좋은 거. 아, 네. 카메라가 좋아. 지금 진짜로 보는 네. 라디오 보는데 광이 나요. 아, 정말요? 예, 예. 어, 여기 지금 조명이 굉장히 괜찮아요. 저 지금 예. 메이크업 아예 안 하고 왔거든요. 와. 놀랬죠. 왜 놀랬어? 아, 눈썹도 너무 아름다우시고 예, 예. 아,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비법을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특별히 조금 요것만큼 꼭 챙긴다는 거 있습니까? 잠 어. 잠 안 재우고 스케줄 시키면 완전 짜증내요. 어, 잠. 그래서 국민 가수 때 조금 짜증났었다. 우리 새벽까지 촬영해서. 평소는 평소에 한 몇 시간 정도 자요? 잠을. 저는 8시간 이상. 8시간은 꼭 네. 자야 된다. 예, 8시간은 꼭 자야 된다. 그리고 좀 물 많이 먹고 물. 그럼요. 물 많이 네. 먹고 좋습니다. 물은 하루에 2리터 이상. 어, 그리고 3리터 정도. 꼭 챙겨 바르는 게 있습니까? 하나 챙겨 정도. 바르는 예, 거? 예, 예. 뭐 수분 아니면 뭐 예, 안티에이징. 아, 여기는 예. 그 저기 하면 안 되죠. 그 브랜드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예. 브랜드는 안 돼. 어, 피지오땡. 예. 어, 네, 다행이네. 네. 예, 피지오땡. 네. 좋습니다. 아, 순수한 거 바르시네요. 예, 네. 순수한 거. 피지오땡 바릅니다. 네. 아, 요 정도면 아, 저희가 비법 충분히 알려 드렸다. 아, 그러네. 네. 그 박지은 씨가 90년생인 저보다 언니가 더 어려 보입니다. 아, 그럴 리가요. 언니 91년생 네. 가보자고. 우유빛깔 피부. 뭔 일? 아. 네.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제 MZ세대들이 많이 쓰는 단어들도 오, 네. 많이 좀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요? 네. 어쩔 TV. 공부를 뭐. 한 어쩔 TV. 예. 어, 알아. 어쩔 TV. 어쩔 TV 알아. 젖절 냉장고? 어, 젖절 냉장고까지. 어쩔 마이마이. 어, 마이마이. 우와, 그걸 써먹어야 되겠다. 네. 그걸 써. 마이마이. 자, 우리 그 잠시 후에 3부에는요. 네. 질러 가요제 함께 할 겁니다. 질러? 예, 그냥 네. 질러주시면 되는 가요제인데요. 어, 네. 잠시 후에 네. 3부에서 백지영 씨의 노래를 네. 시원하게 질러주시면 되는 어허? 질러 가요제. 네. 어떤 부분인지 지정 네. 파트 부분을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들어주세요. 갑니다. 야, 여기구나. 너무 달콤해서 여기구나. 말이 말같지가 않아. 이게 저 가성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네네. 거의 가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개의 캔디에서는 가장 어려운 파트. 여기가 리듬을 타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 어떤 네. 식으로 좀 우리가 도전한다면? 그러니까 너무 달콤해서 말이 말 같지가 않나. 이렇게. 너무 높다. 진짜 높다. 어, 야, 말 같지가 않아는 거의 다 리듬이네요. 이렇게 이게 튕기면서 너 너무 달콤해서 말이 말 같지가 않나. 이렇게. 여러분 제대로 튕겨 주셔야 됩니다. 네, 네, 튕겨야 돼요. 자, 이 부분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샵 1077 또는 샵 1035 담아 놓으시면 장문 100원 고릴라로 이름 성별 나이 자기 자랑 그리고 내가 어느 동네 백지영인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해 주셔도 되고요. 신청 많이 해 주세요. 저희가 큰 선물 준비하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음악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예. 학창시절에 네. 이분들 때문에 가슴이 설렜었죠. 웨메, Wake me up before you go go 듣겠습니다. 네, 만나보시죠. 발음 좋아. 오. 이거 알죠? 조지 마이클 앤드류 리블리 어허 어 좋아 어 겨울 분위기 난다 자, 오늘 하이메 엄마 신났습니다.
자, 음악이 주는 힘, 여러분의 기분도 같이 업 올라가지요. Wake me up before you go. 자, 우리 백지영 씨의 리듬에 따라서 어이, 옛날 리듬 오늘 많이 나옵니다. 하! 뭐야 지금? 자, 저희는 이 느낌 그대로 광고 듣고 잠시 후 3부로 들어옵니다. 예! Yeah. 와, 이 시대가 원하는 DJ 그가 왔다. 해성처럼 나타난 파이팅 DJ 내시엔 보미오. 다른 방송 듣고 기리기리기리지마. 드디어 당신의 몸을 가르기 개운하게 풀어줄 가르기 개 운동 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운동을요 저희가 가르기 개요. 그래서 가르기 개 운동이에요. 예, 가르기 개. 자, 오늘 다 같이 신나는 유산소 운동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백지영 씨가 나오셨기 때문에요. 네. 신나게 에어로빅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여기는요 주부들의 해방타운. 먼저 양 팔을 팔꿈치를 접어서 어깨 높이 고정. 예. 그리고 양쪽 골반, 양쪽 골반 신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팔꿈치가 골반에 닿을 것처럼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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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그렇죠. 위아래로 터치, 터치. 자, 여덟 박자 해주시고요. 한 팔씩 올리면서 역시 골반 신나게 왔다 갔다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위로 올렸다가, 그렇죠, 접었다가 골반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골반을 과하게 흔들어줘야 이렇게. 운동의 효과가 예. 자자, 예예, 바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백지영 퇴근 내 귀에 캔디로 갑니다. 렛츠고. 말해봐. 네가 무슨 말을 해준대도 나는 날아가. 제일 달콤한 그 말을 원한다면 나를 봐. 부럽지만 그 말을 원해 너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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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I love you. 그 말을 원해도 되니까 해줄게. 我 爱 你. 我 爱 你. 제게로. 제게로. 네가 캔디처럼 달콤해. 네 목소리로 부드럽게 날 녹여줘. 내기에 캔디 꿀처럼 달콤해. 네 목소리로 부드럽게 날 녹여줘. Let's go, let's go. 말해 부드럽게 말해 빨리 나의 귓가람. 말해 부드럽게 말해 빨리 자, 나의 귓가람. 사랑해, 사랑해. I love you. I love you. 어떤 말을 원해도 다 네기까지 해줄게. 我 爱 你. 我 爱 你. Te quiero. Te quiero. 너무 달콤해서 말이 말같지 않아.
자, 우리 청취자분도 골반 흔들면서 팔꿈치 제부맨 분분 파워 고맙습니다. 아, 네개 캔디로 운동을 함께 봤습니다. 지금 오셔서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예전에 한 예능에서 네개 캔디 하다가 좀 틀린 적이 있어요. 언제? 네개 캔디처럼 달콤했니? 내 목소 가사에는 내 목소리가 있어서 그걸 넣으니까 박자가 안 맞더라고요. 안 맞죠. 그냥 목소리로 부드럽게. 가사대로 하니까 내기에 캔디처럼 달콤했니 내 목소리로 부드럽게 계속 그래서 되게 아저씨 같아. 너무 크게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녹화하는데도 계속 틀려가지고 알고 보니까 거의 약간 무음 처리가 되네요. 네네네. 앞뒤로 좀 땡기면서. 아, 무음이 아니고 내가 없을 텐데 내 목소리로 이렇게 했다고. 내기에 캔디 꿀처럼 달콤했니 목소리로 부드럽게 이건데. 아, 달콤한 네 목소리로. 네가 앞으로 니, 연결. 맞아요. 달콤한 니로 붙었는데. 아, 근데 나는 달콤해 하고 네 목소리. 목소리로 가니까. 예, 죄송합니다. 103.5 107.7MHz 파워 FM 러브 FM 쉐키즈 봉디스크룹 투미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Boomy World. Yo, everybody, boom up, it's Boomy. Microphone check, yo, let's Boomy go. 참지 마, 다 같이 소리 질러. 근심 걱정 다 접어두고 그냥 질러주세요. 질러 가요제. Yeah. Yo. 자, 오늘 3부에서는요 질러가요제 함께합니다. 오늘 특별히 백지영씨 편입니다. 원곡자가 직접 참여해서 심사를 하실 텐데요. 그래도 이것만큼 꼭 보겠다는 거 있습니까? 원래 이게 여자 키라서 남자분들이 조금 낮으시니까 남자분들이 네. 만약에 하실 때는 이 리듬을 얼마나 잘 타는지 리듬감. 리듬을 보겠습니다. 네. 여성분들이 도전하시면요? 여성분들이 도전하시면 네. 두 가지 다 보겠습니다. 리듬과 음정. 좋습니다. 자, 과연 여러분들은 원곡자의 심사를 뚫고 과연 성공을 할지. 질러가요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스타일대로 그 기본을 지켜가면서 노래를 네. 질러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요. 오늘의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워요. 자, 다시 한번 틀려 주세요. 자, 여기는 나오고 있고요. 여기입니다. 이렇게. 와, 빠르네. 빨라요. 자, 그러면 안 되겠다. 어. 열심히 하는데 좀 웃기면 들어야겠다. 이게 너무 높다. 워아이니 워아이니 데게로 여기까지는 다 나와요. 네. 그 뒤는 음악이 딱 끊깁니다. 그 네. 부분을 질러주시면 되고요. 네. 첫 번째로 연결이 돼 있대요. 도전자. 그래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일단 목소리 톤 좋다. 톤 좋아. 네. 톤에서 일단은 지금 좋다고. 예, 난리가 났습니다. 네네. 어디 백지영인지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천에 신년된 홍천 백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요 톤으로 하면 되겠다. 홍천. 안녕하세요. 예, 예, 예. 네, 라디오 전화 연결에 딱 적합한 목소리 톤이고요. 홍천이면 지금 좀 눈 좀 많이 왔잖아요. 네, 어제까지 많이 왔어요. 괜찮아요. 노래할 수 있겠어요? 해야죠. 그래요. 엄청 떨리네요.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떨려. 네. 자, 과연 이 부분 너무 달콤해서 말이 말 같지가 않아를 어떻게 표현할지. 홍천 백지영 도전합니다. 자, 과연 갑니다. 너무 달콤해서 말이 말 같지도 않아. 갑자기 나서 너무 좋은데. 좋아요. 기가 막혀. 감사합니다. 이야. 와, 힘이 음정
베리에이션을 하셨어요. 아,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호흡이요. 네. 좀 업되거나 딸릴 수도 있잖아요. 안 딸리고 원래 노래 조금 하셨죠? 네, 조금 했어요. 거봐, 거봐. 완전 지금 했던 분이구나. 너무 잘하신다니까. 나 딱 들렸어. 노래 조금 했다고 했는데 어떤 거 하셨어요? 아니 그냥 전국 노래 자랑 수준이에요. 전국 야 웬일이야. 어머 세상에. 야, 저 입상을 하셨나요? 전국 노래자랑 입상했어요? 아, 네. 최수장 두 번 했습니다. 고마워! 와, 진짜 내 귀 괜찮죠? 괜찮다. 나 귀 괜찮다. 괜찮다. 그러면 네. 그때 당시에는 어떤 걸 부르셨어요? 그때는 오리날다 하고요. 네. 오리날다? 체리필터의 오리날다. 아, 나라꼬, 일단 나라꼬. 마야 씨의. 예. 네. 마야의. 진달래꽃? 그, 아, 진달래꽃 말고요. 아, 뭔지 알겠어요. 새벽이 네. 오는. 네. 아, 좋습니다. 오리날다에서 최우수상을 전국 노래 자랑 출신 선수가 도전을 하셨네요. 정말 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봉금 씨 평소에 팬이고 백지영 씨 노래도 너무 즐겨하고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제가 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드리고요. 네. 끝으로 앵콜로 다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네. 네. 갑니다. 잘하신다니까요. 저기 너무 지금 더 잘하면 잘난 척하는 것 같으니까요. 예. 저희가 네. 저 선물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많이 받으세요. 야, 네. 전국 노래자랑 최우수상의 주인공 네. 홍천의 백지영. 네. 야,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지금 분위기 네. 좋고요. 성공. 자, 두 번째 전화 우리 백지영 씨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부산... 자기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실까요? 네, 부산에 살고 있는 부산 백지영 홍석이라고 합니다. 부산 백지영인데 목소리 굉장히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부산 백지영. 평소에 이제 백지영 씨 노래를 좀 많이 부릅니까? 네, 아니. 부른다라기보다는 예. 많이 듣고 네, 차 안에서 이제 혼자서 뭐 대도 안 하는 고음 불가하고 뭐 네,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들은 노래는? 저 개인적으로 최근에 나온 노래보다 옛날에 사랑하는 노래랑 그쪽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류의 노래를 좀 많이 좋아해서 그리고 대시 제가 대시. 제일 좋아해요. 목소리 좋아하시고. 톤이 되게 어려 보이셔가지고 그러니까 네. 지금 몇 년생이세요? 저요? 네. 저 90년생입니다. 어리시네요. 예예, 예, 90년생이시고.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대시. 그러면 한 10살 때 나온 음악인데. 자, 10살 때 아니 그때 당시 대시 노래로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장기자랑했던 친구들이 있어. 예, 대시 베이비 때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변성기가 네. 오기 전이었어가지고. 아. 네. 변성기 오기 전. 그럼 제 노래 키가 맞죠, 그러면. 맞죠. 네.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리듬감이 필요한데, 과연. 네. 자, 우리 부산 백지영, 어떻게 뽑아낼지. 준비됐나요? 네. 도전합니다! 자, 과연, 부산 백지영! 갑니다! 너무 달콤해서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우와! 우와! 아니 오늘 왜 그래? 너무 정확해. 지금 옥타브 위로 불렀어. 가성으로. 오늘 왜 이래요? 아니 아니 목소리 너무 되게 중저음이라서 가성 안 될 줄 알았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미성이었어. 저도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와, 본인도 오늘 놀랬고. 지금 부산 백정 부산 지금 어디예요? 부산 명지 강서구 명지동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지금은? 아, 저 지금 회사에서 일하다 말고 지금 갑자기 뛰어나와가지고 전화 받는 거라서. 어디에서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그러니까 네, 회사 갑자기. 어디 복도? 화장실? 지금 어디예요? 지금 밑에 주차장 쪽에 몰래 내려와가지고. 아이고, 예. 몰래 내려와가지고 네. 너무 달콤해서 말이 맑았지 않아를 시원하게 지금 회사 사람들 놀래겠네. 여자 키로 정확하게 음정을 피치가 완전 너무 정확했어. 와. 아, 진짜 너무 좋아해서. 네. 백지영님도 그렇고 붐붐님도 그렇고 너무 좋아해서. 오늘 뭐 퇴근이 너무 기분 좋겠네요. 지금 이제 노래하고 올라가서 한 2, 30분 버티면 이제 퇴근이니까. 정확하게 하시네요. 예, 정확히 하죠. 하여튼 기분 좋게 퇴근하시고 네. 저희가 그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방송을 통해서 누구한테 하고 싶은 네. 얘기 있어요? 저 붐 씨한테. 저한테. 네. 예, 예.
저 항상 응원하고 있고 제가 붐씨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놀게 냅둬거든요. 예, 항상 그런 마인드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정반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노래라도 이제 예, 매번 지금 붐씨 눈물이 지금 눈시울이 예. 붉어졌어요. 촉촉해요 지금. 와, 많이 촉촉한데. 그리고 저 이걸 라디오에 전화한 거지 오늘이 두 번째거든요. 네. 어, 진짜. 네, 그래서 너무 붐 씨랑 전화 통화하는 게 두 번째라서 너무. 오, 또 야, 행운까지. 도면이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정말 그래도 좀 더 친해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어, 어떻게 이렇게 네. 말하는 게 예쁘지? 아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 예쁘고. 사실 부산에는 이게 주파수로 안 나가요. 고릴라로 다 네. 어플 받아서. 네, 그때도 저한테 이야기하셨던 제가 정성이, 고릴라로 듣는다고. 정성이 들어가야 네. 되는데. 아, 네. 우리가 부산에 아, 가성 신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오늘 뭐 홍천 백정, 부산 백정 난리 났네요. 야, 백정 씨 노래 사실 이 부분이 쉬운 부분이 아닌데. 아니, 저는 남자분이 옥타브를 올려서 하실지는 진짜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피치가 너무 정확했어. 어, 이분 아, 대단한 정말. 분이고요. 네. 자, 다음 분. 자, 세 번째 참가자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오, 또 아이고. 또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연결돼서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의 백지영. 천안의 백지영. 같은 육아맘입니다. 천안의 백지영, 같은 육아맘이시고. 네. 애, 애가 몇 명? 아들 둘이에요. 아들 둘. 아들 둘. 아니, 백지영 씨. 아들 둘도 너무 좋아요. 예, 알죠, 예. 알죠. 너무 힘드실 네. 것 같아서 응원하는 아, 마음입니다. 네. 네. 아, 그래서 고음이 잘 나와요. 아, 고음이 잘 나와. 어, 좋습니다. 지금은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애기들은? 어, 애기들은 지금 네. 보이는 라디오 보고 있으라고 하고 앉혀놓고 아, 예. 저는 이제 놀이방 와서 지금 엄청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노래 준비하고 있어요. 아이고, 어,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방에 들어가서 준비하고 어, 아이들은 이거 이제 보고 있어라. 어, 방송 보면서 모니터하고 어. 있고 자, 과연 우리 엄마가 잘 성공할 수 있을지. 그 평소에 이제 백정 씨 리듬이나 노래를 또 좋아하셨나요? 아, 네. 네, 너무너무 좋아하고, 네. 감성을 울리는 노래의 완전 명품이기 때문에, 아, 감사합니다. 아, 저 옛날부터 노래방에서 맨날 불렀는데, 아, 그 고음을 오늘 발휘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뻐요. 네. 네. 일단 자신감은 정말, 정말 이거 합격! 네, 네. 발휘가 될지 네. 지금 어떻게 될지는, 네. 자, 지금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네! 갑니다! 자, 음악 주세요! 자, 천안의 백지영. 아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갑니다. 여기 너무 달콤했어 머리 맑았지가 않아. 우와. 이야, 샤우팅으로. 감사합니다. 얘들아 엄마가 해냈다. 야, 얘들아 엄마 샤우팅 된다. 그래 나 소리 나. 엄마 방송 나왔다. 우와. 야. 야. 아기들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아, 네, 저기 8살 초등학교 입학한 우리 멋진 도연이랑 네. 그다음에 6살 도빈이 많이 많이 사랑해요. 도연이 아이고. 도빈이 사랑해요. 네. 육아하시느라고 더 고음이 점점 올라가가지고 어, 폭발 직전이었어요. 이야, 네. 말이 네. 말 같지가 않아는 꼭 누군가에게 하는 얘기처럼. 맞아, 내 말이 말이 말 같지가 않아. 말 같지가 않아. 어, 시원하게 스트레스 날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저 큰 선물 어, 보내드리고, 예, 우리 아이들도 아마 지금 소스라치게 놀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어머니가 네. 이 정도로 해냈습니다. 네, 아. 고맙다, 얘들아. 자, 우리 네, 도연이, 네. 도빈이도 엄마 말 잘 듣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기들이 하고 싶은 말 있다고 하는데 혹시 될까요? 네, 네. 도연이, 도빈이.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네, 어머니 이제 또 방에 나가셔가지고. 오! 도연이, 도빈이. 응. 사랑해요. 사랑해요. 어우, 사랑해요. 어, 도연아, 도빈아, 고마워. 고마워.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요. 네. 지금
올 성공이에요. 홍성 백지영, 부산 백지영, 천안 백지영까지 모두 다 성공이세요. 대성공이고 네. 사실 문제 낼 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아 이게 좀 어떨까 했는데 네. 제가 너무 이 붐붐파워 청취자분들을 저평가했네요. 그러니까요. 리듬감이 완전 되네요. 네. 그리고 저는 좀 이게 낮게 부를 줄 알았는데 네. 그냥 그 이상으로 다 그냥 네. 직진 쏟아냅니다. 어때 우리 그 청취자분들에게 백지영 씨의 네. 리듬을 따라하고 네. 목소리를 함께 해주셨는데 네. 기분 어떠신지요? 이게 네. 지금 붐 씨가 지금 붐붐파워 하신 지 5년 되셨잖아요. 5년 됐습니다. 예. 근데 5년의 그 찐 팬의 그 분위기가 딱 있어요. 그래서 재미도 있었는데 이게 네. 감동이 함께 오니까 아하. 너무 뿌듯하네요. 이 감동까지 네. 거기에 백지영 씨가 또 큰 선물까지 네. 보내드립니다. 백지영 씨의 트라이앵글 요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어머나 4부로 돌아옵니다. 요 노래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잘 기억이 안 나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아, 자, 백지영 씨의 신곡 트라이앵글 받아보시죠. 아, 기억나. 네네. 자 오늘 그 붐다방에 새로운 알바생이 왔습니다. 경력 단절 주부였는데 오늘 재취업에 성공을 했어요. 우리 네. 백정 씨. 네. 네네. 저 잘할 수 있죠? 네 주문 받고 오겠습니다. 지금 손님이 없는데 누구 주문을? 예. 들어오신다. 네. 예. 여러분의 이야기 라이브 음악에 함께합니다. 여기는 붐다방.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그 알바생이 커피 내려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알바생 커피 내리면서 이게 예. 자 오늘 그 붐다방 사연 주인공은요 문자대 번호 3246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붐 사장님. 아이가 태어나면서 전업주부가 된 육아 마음입니다. 결혼 후 바로 임신이 되는 바람에 최근 몇 년은 아이를 키우면서 정신없이 지냈어요. 엊그제 아이와 길을 걷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은수가! 결혼 전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죠. 친구와 반갑게 제 손을 잡는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늘 누구 엄마로만 불리다가 은숙이라는 나의 이름이 참 낯설더군요. 친구를 만나고 난 후 아직까지 마음이 설렙니다. 붐디, 은숙이 힘내라고 아이 곧 어린이집 갈 거라고 아자 외쳐주세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육아맘, 육아대디분들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우리 백지영 씨가 또 네. 얘기 좀 나눠주세요. 이게 지금 저는 여기서 아이 곧 어린이집 갈 거라고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이때 시간이 엄청 안 가거든요. 그리고 이때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 폭풍 성장할 때라서 엄마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맞아요. 요즘에 육아맘, 육아대디들이 딱 그 시기에 그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시간이 안 가도 지금은 안 가는 것 같아도 네. 시간은 흘러갑니다. 갑니다. 네, 그리고 아이는 큽니다. 네. 네. 은숙 씨, 저희는 뭐 누구 엄마보다는 은숙 씨라고 불러드리면서 맞아요. 은숙 씨 힘내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선물과 함께 오늘 힘이 나는 라이브 그 여자 불러드립니다. 남자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 남자는 열심히 사랑합니다. 매일 그림자처럼 그대를 따라다니며 그 남자는 웃으며 울고 있어요. 바라만 보며 혼자
그 여자는 성격이 소심합니다. 그래서 웃는 법을 배웠답니다. 친한 친구에게도 못하는 얘기가 많은 그 여자의 마음은 눈물투성이. 이제 봄에 봄을 봐. 이제 봄과 맛을 달린다. 에어바나이즈, 에어바나이즈, 그만! 갑자기? 예! Yeah. 자, 이제 4분은 달려요. 아, 달려? 달리다 끝납니다. 예! Yeah. 자, 4분 에어바나이즈 함께 합니다. 에어바나이즈. 에어바나이즈? 예, 예, 예. 자, 여러분 앞쪽으로 들어오시고요. 함께 우리 초대가수 백지영 씨 함께 합니다. 렛츠 고! 볼륨 업! 어머 깜짝이야. 자 여러분 앞쪽에서 즐겨주시고 쉽게 날 버릴 거야 그걸 정말 최고의 DJ 분과 최고의 가수 백지영이 만났어. 웰컴 투 부미 월드. 소머리 위로 하하하. 2000년대의 히로인 그녀의 변신은 무제 백지영의 무대입니다. 이건 1999. 보답으로 갑니다. 와 이거 어떻게 go go
come on now. Come, come, come on. 어머나 저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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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This is the last one generation. 아 믹스 장난 아니다. DJ 붐의 부부부 계속해서 사이언 한번 보자고요. 분위기 살려. Hey. 엄마 사람 살려. Hey. Let's give it up. 자 하늘의 멋진 노을 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Let's go. 세상이 나를 뭐라 판단해도. 한쪽 다리를 떨면서 건들건들 거리면서 멋지진 않지만 가끔 멋지지나 웃긴 놈이지만 우습지 않지나 맛이 안 가지나. 자 하임이 어머니 오늘 집에 가면 꿀잠 각입니다. 8335 내 신발은 광이 나지 내 여자는 쌈박하지 내 유럽 들어가지 내 바지는 나팔 보는 라디오 보시는 조혜원씨 어떻게 어떻게 지영언니 너무 좋아요. 리듬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리듬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어, 원투 원투 스톱. 예. 자 오늘 리모델링을 마치고 바로 라디오로 왔습니다. 제대로 즐기고 있습니다. 어. 내 신발은 광이 나지 내 여자는 쌈박하지 내 어깨 자 우리 즐거우시죠 청취자분들 분위기 있어요 자 잠시 후에 불꽃쇼가 또 펼쳐집니다. 마지막 리믹스 음악의 불꽃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더 뜨겁게 목에 걸린 마오 중에 뭐 아니면 더 이팔 청춘 이파 사방 목에 걸린 마오 중에 뭐 아니면 더 목에 걸린 마오 중에 뭐 아니면 더 마성 노 백정씨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네. 오늘 마음껏 쏟아내고 하세요. 네 마지막 곡이에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시간이 마지막이야. 헤이 호우 어허 야 옛날 리듬 나오. 자 백정씨 옛날 리듬 나옵니다. 호우 호우 아 그거 좋아. 원투 원투 체크 투 더 원. 자 우리 언니 너무 잘 놉니다. 우리 언니 너무 잘 놀아요. 전지훈 소머리 위로 리맨 자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살만 찝니다. 움직이세요. 운동탈 go go
더 끌어올릴게요. 더 끌어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오늘 어떠셨어요? 일단 LA에 있는 내 친구 에셋 엄마 우리 쿨의 유리 씨 네? 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쿨의 유리 씨 빨리 좀 한번 오세요. 네, 너무나 보고 싶고 LA에서도 이 리듬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영단이 유리야. Are you ready? LA 목동 콜라보레이션. 와 나온다. 소리 질러. 아 우리 때는 이거. 자 오늘 대단히 감사 말씀드리고요. 자 자리로 들어가시고 예 각자 자리 지켜주시고요. 자 오늘 두 시간 동안 함께 다녀주신 네. 지영 씨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지금 일단 도가니에 열이 나기 시작했고 네 제가 지금 붐파워 진짜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부미를 만나서 제가 놀고 보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놀았어야 됐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까 우리 은숙 씨 생각을 하면서 제가 네. 진짜 대신 놀았습니다. 아. 우리 전국에 계신 육아대디 육아맘들 네. 정말 힘내시고요. 우리 붐붐파워 들으시면서 저처럼 이렇게 숨이 턱 끝에 차오를 때까지 한번 뛰어보시는 시간 가져보세요. 네. 좋습니다. 아, 우리 백지영 씨 또 콘서트에서도 우리 팬 여러분들 많이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저희 붐붐파워에서는 항상 또 가족으로 언제든 또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바생으로 또 불러주세요. 자 저희는 여기서 물러갈게요. 한국의 음악은 한 번의 여행이다. 여러분 빠요. 안녕. 안녕. 에러, 에러, 에러.